아니, 내가 왜 여태까지 이걸 안 깠지? 아, 진짜 짜증나가지고. 여기 써있네. 그게 바로 이 주행 상태 변환 스위치입니다.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안돼 있고, 그냥 찾아보기 힘드신 분도 계실 거고, 렉센 스포츠를 중고로 구매하셔가지고 매뉴얼이 없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 에코 모드는 일반 주행 시 연료 절감 모드입니다. 그리고 파워 모드는 차량의 구동력을 일정 부분 증가시킨 상태에서 주행을 하기 위한 모드입니다. 차량의 구동력을 일정 부분 증가시킨, 그 일정 부분이라는 게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인지, 고속에서인지, 저속에서인지, 이런 설명이 전혀 안 나와 있다는 거죠. 변속 타이밍을 늦게 하는 모드입니다. 아니면 몇 RPM 이상을 더 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차량의 구동력을 일정 부분, 1단에 줬다는 거야? 2단에 줬다는 거야? 3단에 줬다는 거야? 아, 바보 같아. 자, 그리고 윈터 모드 같은 경우는 차량 출발할 때 빙판길에서 타이어 슬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네.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 2단 출발이 바로 윈터 모드인 겁니다. 근데 정말 바보같이 여기 참고. 시동 꺼딱 키면 다시 에코 모드 됩니다. 이렇게 써 있죠? 아, 나 이게 진짜 필요 없는데.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행?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아, 어차피 못 찾는 거니까 이건 놔두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이 에코 모드, 파워 모드, 윈터 모드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많은 렉센 스포츠 오너들에게 이런 정보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어떤 이슈를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분명히 이 모드의 값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 값을 측정하시는 분은 없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이거를 좀 고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 모드로 좀 고정하고 다니고 싶어. 자, 지금까지 윤여민 채널이었고요. 정말 필요 없는 것은 사륜구동이 아니라 요거. 주행 모드 변환 스위치였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 렉스턴 스포츠를 운영하면서 혹시 불필요하다거나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으신가요? 물론 아쉬움이 많은 차량이긴 하지만, 이 차량을 대체할 만한 그런 차량이 없기 때문에 대체 불가 독보적인 어떤 카테고리의 차량으로서, 여러분들이 운행하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혹은 정말 단순하지만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셔서 모든 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 안 하셨다면 공짜로 구독하시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에도 재미있는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만 생산하는 유리나무가 되겠습니다. 유리나무였습니다.